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에 하는 브롤스타즈 해볼까요? 아, 브롤스타즈 하고, 운동 밀린 거 하고, 어제 했어야 될거 하고, 그러고, 8월도 좀 하고, 그리고 다시 자야 될것 같아요. 운동이 좀 많이 밀려서 어제 반밖에 안 했어. 근데 다행히 어려운 반을 어제 했어요. 네. 어제 어려운 운동을 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오늘 운동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결국 빨리 해버릴 거 하고 가야 되는데, 오케이. 듀오. 솔로, 듀오. 오케이. 어? 왜 잼그랩이야? 듀오 가야지. 아니, 저거는 저걸로 가도 되는구나. 저게 오히려 더 빠르게 끝날 것 같죠. 아싸. 이거 언제까지죠? 저녁에 하면 될것 같은데. 너 저녁에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버리는데? 모니터도 그냥 켜버리고 잤어. 오케이, 알았어. 클났다. 클났어. 빰빰 빰빠밤. 아, 이거 저랑 안 맞는 하필. 빰빠밤. 안 맞는 챔피언이 브롤러가 걸려버렸네요. 아, 이런 애였구나. 얘로는 뭐 하기 힘들어요, 이러면. 그래도 지금은 티어가 엄청 낮아서 다행히 뭘할수 있는데, 퀵파이어를 못 쓰잖아요. 쓸순 있지만 이점이 다 사라진다. 퀵파이어를 쓰는 이점이 사라지는 애들은 제가 잡았어야 되는데 말이야.
오 나이스. 한 번에. 됐다. 이 정도면 마무리 됐겠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됐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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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거를 먼저 해야 될까? 솔로를 예 근데 얘로 지금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하면 티어가 2밖에 안 되니까. 아 이게 기믹이 있는 애들이 저랑 안 맞아요. 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지금 미세 컨트롤이 절대 안 되거든요. 이 LD 플레이어랑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컴퓨터 안에서의 LD 플레이어랑 그리고 제 엑스박스 360 컨트롤러랑 안 맞아요. 미세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솔로? 아, 얘 되려나? 될렵니까? 될까요? 뜨지도 않았어요. 뜨지도. 뭐야? 누가 계신가? 계신가요? 아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저기 쏘고 있는데 그냥 거기로 가? 아, 미치겠네. 이거 어제서부터, 어제가 아니라 저번서부터 내려가기만 하지 않아요? 9? 한 번 이길 때 많이 올라가지도 않던데. 아, 왜 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아, 어, 구 욕심을 너무 부렸다. 근데 저 이렇게밖에 할 줄 몰라요. 저거 딴 거 해야 되나? 솔로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가? 성격이 그냥 무작정 닭돌이라. 왜 또 안 돼? 이 게임의 장점을 없애지 말라고?
한 명씩 들어오냐? 아니 왜 죄다 저보다 높으신 분들을 넣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탱커야 내 주변에. 아이. 4등만 하면 되거든요? 아 진짜. 아니 왜 지냐고! 진짜 내가 미치겠네. 그걸 지냐! 아 계속 깎인다. 큰일 났다. 아니 이 정도 깎였으면 쉬운 거 줘야 돼요 진짜. 와 이 말도 안 되게 지금 저보다 높은 사람들이랑만 매치를 해주는데. 아니 양심이 있으라고. 양심이 대부분이 다 저보다 센 사람들이잖아. 세다기보단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잖아. 위험해. 한 명은 더 잡고 가야 되거든. 맞았네. 아싸. 아 방금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아 이 뭐야 기본 저것도 지금 미치잖아. 더 미치겠다. 너무 힘든데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뭐 어떻게 알지? 티어 근데 800 티어 미친 것 같은데. 아 이... 너무 힘들어요. 게임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보다 티어 낮으신 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했을 때 정확하진 모르겠지만.
고양이가 되게 어려워요. 이쪽으로 오시죠. 고양이를 가야지, 지금. 와, 이거를 고양이를 안 가고 저한테 온다고요? 아, 망했다. 오, 다행이다. 망한 줄 알았는데. 안 망했어. 밑에 있구나. 저도 들켰죠, 지금. 도바지면 저 암살 캐릭터가 제일 유리한 것 같은데? 됐다, 생겼다. 이제 서로 다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2등하겠다는 마인드로 제가 움직인 거라서 먼저. 아, 너무 힘들다. 가만히 있을 걸 그랬나? 어차피 제가 체력은 두 번째나 첫 번째로 제일 많긴 했을 텐데. 어차피 저런 건 기다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상자를 많이 먹어야 돼. 보니까 상자를 빠르게 많이 먹어서 진짜 위로 가라고. 아, 왜? 왜? 아니 이건 킥서가 너무했잖아요. 이거는 아 올려놓은 거 다 내려가네 또. 아 나 미치겠다. 아 이거는 퀵파이어가 진짜 퀵파이어 좀 고치라고. 아 이놈의 게임 진짜 퀵파이어를 안 고쳐? 퀵파이어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게임은. 근데 퀵파이어를 쓰는 사람이랑 안 쓰는 사람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아 진짜. 아이 내가 먼저 죽인 거 아닌가? 내가 먼저 죽인 거 같은데. 1등을 무슨 지금 몇 번을 해야 지금 겨우 만회하냐 점수를. 내려가는 점수 너무 큰데? 아이 진짜.
아니 저기 숨어있어. 아 미친. 왕가 이거 1등급 아니었는데 이거는 아 그냥 잡아버릴걸. 와 미치겠다. 아니 어디까지 숨어있는 거야. 아니 나머지 다 위쪽에 오른쪽이랑 밑에 있고 그리고 한 사람 저기 있고 저 합쳐서 넷이었거든요. 그리고 저기 한 명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와 그거를 또 그렇게까지 숨어있는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숨어있었는데 다섯 갠가 그랬어요. 말이 안 돼요. 박스를 시작하자마자 주변에 엄청나게 많았단 걸. 저 사람 밀어주는 판이었다. 아마 저 사람이 1등 하셨을 거예요. 아, 이거는. 뭐지?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아! 아! 진짜! 스턴이 뭐 계속 걸려있어! 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 자... 와 아니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스턴이 도대체 몇 초를 걸려있는 거야. 둘이 싸우라고. 아 나 어이없네 진짜.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계속 떨어지는데. 문제는 끼어가 안 떨어져요 이 게임은. 점수만 떨어져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이게. 티어가 떨어져야 되는데 못하면 티어가 안 떨어지고 점수만 떨어져서. 망했다 이거. 아 망했어요 망했어. 나한테 가야 되나 그래? 2등이라도 노려야지. 원래 다 잡아야 되거든요. 2등이라도 노리려면 다 잡아야 돼. 될 것 같은데. 아는 거를 했었어야 돼요. 진짜 아 이거는 이길 수 있었는데. 아 2등하면 안 된다고. 2등이라도 한 게 어디냐 근데. 2등 할 것 같긴 했는데 아 이거는 제가 너무 바보 같았다. 무조건 맞췄었어야 돼요. 울투루 무조건 맞췄었어야 되고 그리고 방금도 들어가지 말고 울투루
들어가든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멍청하게 게임을. 아우, 청몽청몽하게 게임을 해서 이래서 안 돼요. 페이션스가 있어야 되는데 페이션스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성격도 그렇게 페이션스가 많이 없는데 이 병들이 생기고 난 다음서부터는 아예 없어져서. 아 진짜 이거 너무한 거야. 이거는 이게 저 아무리 체력이 없었다 그래도 나 탱커인데 아니 탱커랑 쟤네랑 이 차이가 뭐야 이러면. 아 그리고 너무 일찍 졌다. 아니 그리고 진짜 너무 진 아우 퀵파이어 진짜 너무 너무 문제 많다. 싸우고 있던 애한테 가면 안 돼요? 왜 바로 가까운 애한테 가요? 그것도 씨 박스한테 가는 게 어딨어? 지금 누가 봐도 파이퍼한테 눌렀잖아요. 와, 저 이미 망했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 너무했잖아 이거는. 그리고 진짜 게임 매치 좀 이상하게 좀 하지 마요. 같은 티어한테 붙여주든가. 아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꼴찌하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솔직히 안 숨어있으면 게임 못해요. 이게 뭐냐고. 이게 한 사람 빼고 저보다 다 높잖아요. 저보다 지금 두세 티어 높아. 두세 티어. 와 저 지금 실버예요. 아 이거 아 아니 이건 아니지 진짜. 아우 진짜 눌렀잖아. 보호막 안 쳐지냐고요. 한 방에 죽냐 무슨. 와 이건 진짜 너무했다. 그 왜 날 노리고 들어오는데 밑에도 있었잖아. 걔네가 더 컸다고 걔를 노리고 왔었어야지. 아. 그러니까 1등 하라고는 절대 안 줘요. 이러면 망한 거거든요 솔직히. 저보다 약한 분들인데 찾는 거 아니면 망한 거예요. 박스가 주변에 널리 이제 없을 거고. 아니! 죽은 거 아니었냐고! 미치겠다 이거. 아, 저 당연히 디피된 줄 알고 간 거거든요. 쏘길래 밑에 사람이랑 싸우는 줄 알았어요. 밑에가 아니었구나. 저도 풀 그건데 업그레이드인데 왜 저 약해요? 뭔가 잘못됐다.
하지마! 하지마! 야, 니들끼리 싸워라 그냥. 아우. 이득만 시켜줘. 아니, 이득 시켜달라고! 와, 저 양아치 저거. 꼴찌할 거다. 아니, 이득만 시켜달라는 게 그렇게 너무하냐고! 나보다 약한 애가 저기 차, 와우, 진짜. 아니, 씨. 게임이 진짜 너무했다, 사람들이, 생각이. 나보다 약한 애가 저기 숨어있는 걸 빨리 보고도 안 가요? 그거는 진짜 쉽게 잡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그리고 왜 다 숨어있어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왜 다 숨어있어? 저보다 강한 사람들이 다 숨어 있어요. 아, 이거 지란 거잖아! 아우. 알겠어? 감당돼? 감당되겠냐고. 방금 되게 위험했어. 진짜! 아, 씨. 불안하더라니. 너무하지 않냐 이거? 아? 너무 어이없다 진짜. 아, 스트레스. 아침부터 35분 지났어. 와, 와 진짜 이 게임 진짜 지우던가 해야지. 아우, 씨, 딴 게임 찾든가 해야지 더 재밌는 거. 와, 진짜 이 게임 못 해먹겠네. 아, 왜 이러냐. 게임이 진짜. 내 게임 문제가 아니라 제 실력 문제긴 해요.
맞겠냐? 내 지금 당한 게 몇인데? 몇 개냐고! 아니, 스펙은 스킬을 몇 번을 쓰냐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나 잘못, 캐릭터 잘못하고 있나? 용가리로 바꿔야 되나? 아, 미치겠네. 방금 거는 용용이 잡을 수 있었는데, 충분히. 아니, 게임! 게임! 지금 다 나보다 지금 3티어 높아! 말이 되냐고, 이게! 티어가 뭘몇 개를 높아야 되는 거야! 일단 안 뺏겼다. 아우. 뭐였죠? 거기 뭐였는지도 못 봤어요, 심지어. 아우, 씨! 아니, 무슨 가는 곳마다 저기 있으면 게임 어떻게 하냐고!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무슨, 씨. 아니, 한명 쓰러뜨리고, 또 쓰러뜨리고. 다 좋은데, 무슨, 다 숨어서 노력, 아니, 이 게임, 저한테 미치겠다. 이 모드를 하면 안 되나? 저랑 안 맞는 거죠? 모드가 안 맞는 거죠? 티어가, 진짜, 욕 나오게 하네. 티어가 무슨, 티어가 양아치잖아. 왜 맞은 거야, 도대체? 아니, 왜 높은 애가 저긴, 뭐, 어떻게 사야 돼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뭐, 왜 사야? 왜 사야? 안 좋은 일만 시켜줘. 아, 진짜. 야, 이 양아치, 너, 아니! 와, 진짜! 왜 나만 노리냐고! 방금 전에 왼쪽에는 위로 가도 됐잖아요! 오른쪽에도 싸우는 애 있었고, 내가 미치겠네. 오른쪽에 잡아버릴 걸, 아우, 씨. 괜히 HP 모은다고 내가 진짜 아 판단 순간 판단이 좋아야 되는데 그 운도 너무 심각하게 운이 진짜 이거는 너무 심각하게 진짜 아니 40분 넘었다고 이 빌어먹을 게임아
티어 봐요, 티어! 나보다 낮은 거 한두 명 주는 게 맞아? 이게 맞냐? 아니 진짜 나 어이없네. 와 오늘 왜 이러냐. 저게 맞는다고? 와 일부러 위로 피한 건데 그냥 아예 밑으로 피할 거랬나. 와 안 맞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위로 피했죠. 야, 이건 제, 아, 박스 한 개도 없어, 씨. 진짜 가운데 박스 두 개야! 뭐 어떡하냐 이거? 안 돼 가야 되나? 아, 이런. 아니, 잠깐만. 아니, 같은 샷건이면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훨씬 약하구나. 아, 같은 샷건이라서. 비슷할 줄 알았죠. 아우 진짜. 아 위에 애들 잡고 올 걸. 아우 진짜. 위에 애들은 충분히 잡을만 했는데. 아 이거 뭐야 판단. 선택과 판단이 넌 참 멍청하구나. 그래서 게임을 못하는구나. 이 청명한 녀석아. 진짜! 잡아! 저 잡아! 아유, 너 죽어라 그냥. 아우, 저걸 못 잡냐? 아, 이미 멘탈 완전 갈렸어요 오늘. 오늘 아까 아 차분하게 게임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차분하게 절대 게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 제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이 차분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아니
다섯 명? 어떻게 해야 되니? 1등 해봤다 10밖에 안 올라. 지금 징계 몇 개고, 어? 아.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게임을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성격 버려가면서 게임을 굳이 해야 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컴패러티브 게임은 제가 하다가 게임을 그만두는 이유가 성격 버리고 스트레스 받았어. 점점점점 이제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거든. 성격도 버려요 거기다. 스트레스에 성격도 버리고. 아폴로라는 사람은 많이 본 것 같은데 컴퓨터인가? 저렇게 잘하는 컴퓨터가 있다고 세상에. 망했다. 오 나이스. 어따가 아니? 혈압 오를 뻔했어. 혈압이 올랐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해줘야지. 이거 넣어야지. 와 혈압 완전 올랐어요 지금. 해보 펀? 너 내 영상 보고 내가 해보 펀을 하는지 일찍 죽을 것 같은지 네가 판단해라. 이 게임아? 어? 직접 네가 와서 보고 판단해. 아니 언제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 공룡은 뭐하세요 우리 공룡분? 아니 뭐하시냐고요 우리 공룡분. 와 아 진짜 너무 차이나잖아 이거는. 아 걸렸어. 와 끝에 걸렸어. 끝에 분명 피한다고 피했는데. 근데 어이 참 너무 어이없네. 아 잠깐만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왜 하고 있어 게임? 이거 끝나지 않았어요? 안 끝났나 아직? 티어 왜 이따구로 주냐고.
저 캐릭터야 되나? 저 캐릭터 파워 세다. 너무 세잖아요, 이거. 못 따라가, 못 따라, 속도가 못 따라가. 와우. 아니 근데 우리는 제발. 어, 기지 좀 부숴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저 기지 하나도 안 부수고. 가지러 갈 생각이 없어. 와, 이, 이. 이건 이겼다. 아. 왜 가지러 갈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없었긴 해. 당연히 가지러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위에서. 다 똑같이 그 생각 한 거겠다. 오늘 이렇게 했는데 레어를 주냐. 지금 두 개 다 레전더리 받아도 오늘 보상이 안 돼. 어? 이게 맞아? 이게 맞냐고. 이거 오늘 그 얘기할 건데 컴패러티브 게임이 왜 개똥 같은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긴 한데 이게 조작이거든요, 다. 조작이에요, 조작. 근데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그 조작을 뚫고 승률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저처럼 이제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조작에 당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라서. 그런데 또 다시 인터넷에서 그 얘기가 불거지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옛날서부터 그랬었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팩트고 이미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안 밝혀졌는데 그냥 다들 그냥 그럴 거야 라고만 생각을 했죠. 근데 솔직히 사람이 게임을 몇천 판을 했는데 통계가 나오잖아요. 이거 한 사람이냐고. 여러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꼈는데. 어쨌든 에이, 무슨 한 시간을 하냐 브롤스타즈를. 미쳤다 이거. 짧게 원래 30분 미만 게임하려고 하는 게임인데 너무 계속 길어진다. 일단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